어디 가세요? 이제 출근하고 있어요. 원래 출근 시간이 몇 시예요? 9시 반까지인데 네. 그럼 5분 전에는 출근하는 것 같아요. 언제 퇴근하세요? 6시나 아니면 8시쯤 퇴근하고 있어요.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원래 월요일마다 주간 업무 회의라고 한 주 동안 했던 거 그리고 이번 주 할 거를 공유하는 시간이 있는데 오늘은 좀 그 시간을 건너뛰고 지금 연구과제 하고 있는 거 제안서 작업을 좀 다시 하고 있어요. 대조사별 취업죠? 그거는 그냥 안 내는 게 맞겠죠? 아 내가 전에 발표한 거 그건 너무 네트워크랑 관련 없어서 몇 시에 교수님 뵈러 가세요? 11시 20분이요 지금 7분 남았어요. 7분 남았는데 다 하실 수 있나요? 모르겠어요. 이제 드디어 교수님 뵈러 가시나요? 네, 다녀오고 있습니다. 너무 떨려요. 방금 갔다가 오셨는데 무슨 이야기 하셨어요? 당장 내일 제출할 제안서가 이제 네 명에서 업무 분담을 했고 이제 오늘 그 본문을 좀 작성하는데 좀 시간을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점심은 안 드시나요? 지금 점심 시간인데 12시 1분인데 지금 먹으러 가야 되는데 잠깐만 쉬었다가 먹으러 갈 겁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점심 드시나요? 보통은 나가서 학식 먹는데 오늘은 급한 일 있어가지고 좀 편의점에서 가볍게 먹으려고요. 구조하고 폼의 구조하고 그다음에 동작 절차가 있을 거잖아요. 형 먼저 때려봤고 그렇게 해서 아 커피 한 잔 먹어볼까? 이 커피 머신 출처가 어딘가요? 아 이거 네. 교수님께서 저희 연구원들을 위해서 사주신 거라 항상 감사하게 쓰고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뭐 어떤 일로 여기 뭐 하는 건데? 여기 실습실인데 학생들이 자유롭게 와가지고 여기서 공부할 수 있는 자리를 좀 마련을 했고 그리고 이쪽은 이제 대학원에서 실습을 위해서 만든 공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실제 산업 제어 시스템을 가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작게 모형으로 구현을 한 건데 그걸 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작동도 되고 실제로 이제 이런 제어 시스템 환경에서 스카다에 대한 공격 실습도 진행을 하고 있고 저기 보이는 것처럼 스카다 장비나 아니면 헤가르프 장비를 통해서 이제 무선 통신에서의 해킹이나 스카다 그리고 드론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어서 드론이 어디 있나요? 드론은 여기 있어요. 여기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우선 환경에서 해킹 실습을 진행해 보려고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시는 여기 번안의 회장님 계시는데 소개 한번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전남대학교 전문고 119 동아리 회장 맡고 있는 고영훈입니다. 저희 대학원이랑 어떤 걸 하고 있어요?
아, 네. 일단 저희는 이제 여기 실습실에서 이제 좀 동아리원들과 함께 이제 공구나 또는 이제 이런 아까 소개해 주신 이런 장비들 실습 이렇게 대학원생들이랑 같이 실습하는 경우도 있고요. 같이 프로젝트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꽤 같이 하는 게 많습니다. 이거 말고도 작년에도 이제 같이 프로젝트 진행을 했고 다른 대외적인 활동도 서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쪽이 있어요. 스피치 연결하고 됐다. 이걸 눌러서 그때까지 꾼 부분이 터치 네. 여기는 뭐 하는 데인가요? 여기는 세미나실인데 마포한 대학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 일정이라든가 아니면 대학원생들끼리 진행하는 논문 세미나라든지 주로 이제 여러 사람들끼리 모이는 자리가 필요할 때 이쪽에서 많이 세미나를 하고 실제로도 일주일에 한 두 번씩은 여기에서 세미나를 진행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이시는 게 저희 중학교는 대학원에서 이뤄낸 큰 성과인데 1년 동안 지금 이뤄낸 것들을 전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정보부 119 팀들과도 같이 협력해서 수상을 했고 또 논문 발표도 열심히 해서 상도 받았고 나머지 빈 공간은 이제 더 열심히 해서 채워나가려고 합니다. 지금은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지금은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지금 인프런이라는 강의 듣고 있는데 융합보안 대학원에서 지원해주는 교육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1인당 좀 과목 두 개를 수강해서 이걸 듣고 있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연구실 생활 잘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이 있나요? 네, 저희 시스템 보안 연구센터는 융합보안대학원에 속해 있어서 실습 장비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혜택도 많이 받고 있는데 산업제어 시스템 보안, AI 보안, 패시브 시큐리티 등의 다양한 융합보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시스템 보안 연구센터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상세한 연구실 소개는 저희 홈페이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